산으로 둘러싸인 골짜기에 위치한 도시국가 뉴메카. 지금으로부터 7년 전 뉴메카는 크로마그라는 이름의 국가와 전쟁을 치렀습니다. 뉴메카의 정부는 승리를 위해 초능력을 지닌 군인들을 양성하는 모종의 프로젝트를 실행. 전쟁에서 승기를 잡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치명적인 이유로 인해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죠. 그로부터 몇 년 뒤 뉴메카의 세계 지역구들 중 하나이자 버려진 참전 용사들과 마약 중독자들만이 살아가는 지역인 3번 지구. 이 빈곤한 지역에 참전 용사로서 공로훈장까지 수여받았으나 사고로 인해 과거의 기억을 모두 잃고 한 정신과 의사의 비밀스러운 지원을 받으며 특수한 임무를 맡는 암살자로 활동하는 사내가 있었으니 그 사내의 이름은 바로 제로였죠. 세차게 비가 내리는 뉴메카의 버려진 공장지대. 생존자를 남기지 말라는 명에 따라 시설을 지키는 적들을 모조리 빌며 나아가는 제로. 사실 제로는 뛰어난 신체 능력뿐만 아니라 체감 시간을 느리게 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두려운 그의 능력은 바로 미래를 보는 것이었죠. 그는 가까운 미래를 볼 수 있는 이 능력으로 적들의 모든 패턴을 파악, 계획을 세운 뒤 그 완벽한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출 대상이었던 과학자에게 도착한 제로는 그를 데리고 시설을 탈출하는데, 과학자를 죽이고 사라진 파란 머리의 남자. 결국 임무에 실패한 제로는 허탈하게 집으로 돌아오고 시끄러운 이웃과 사무라이 영화의 굿즈로 꾸며진 잠들기 위해 꼭 마셔야 하는 따뜻한 허브티가 있는 허름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잠이 듭니다. 알 수 없는 꿈을 꾸고 황급히 잠에서 깬 제로. 다음날 정신과 의사를 만난 그는 꿈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자신처럼 보이는 아이를 덮친 그림자는 사실 과학자였고 자신을 해칠 의도가 없었을 것이라 추측하게 되었죠. 그렇게 치료약물을 주입받고 다음 임무의 타겟인 조시 로즈를 제거하기 위해 호텔로 이동하는 제로. 호텔에 도착한 그는 손에 잡히는 모든 것들을 집어던지며 최상층에 돌입. 마침내 조시 로즈와 조우하는데, 많은 의문이 남았지만 어쨌든 임무를 성공한 제로. 조시가 했던 말들을 곱씹으며 제로는 다시 한번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옆집 마약쟁이의 딸인 소녀와의 만남을 뒤로 따뜻한 허브티 한 잔과 함께 잠에 드는 제로. 하지만 계속해서 같은 악몽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하고, 다음날 의사는 그것이 과거 전쟁 때 겪은 트라우마 때문일 것이라 말하며 다시 한번 치료약물을 주사합니다. 그렇게 또다시 받게 된 새로운 임무. 이번 타겟은 마약 유통에 연루되어 있는 일렉트로 헤드라는 이름을 가진 2번 지구의 클럽 DJ였죠. 인파에 섞여 막강한 춤솜씨를 발휘하며 적들의 눈을 피한 그는 DJ 부스로 들어갈 수 있는 백스테이지로 진입. 마침내 일렉트로 헤드를 마주하게 되죠. 그와 대화하지 말라는 정신과 의사의 경고에도 불구
어제 있었던 찜찜한 의문 때문인지 제로는 결국 그와 말을 이어가는데 시간이 느리게끔 느껴지게 만드는 한 마약에 대해 언급한 일렉트로헤드. 예기치 못한 상황에 황급히 밖으로 나간 제로가 보게 된 것은 다름 아닌 공장에서 봤던 파란 머리의 남자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찝찝하게 집으로 돌아온 제로는 집까지 찾아와 인형을 갖고 놀던 소녀를 돌려보내고 다시 한번 잠에 들게 되는데 다음날 일렉트로가 언급한 마약에 대해 의사에게 묻는 제로. 이에 제로의 미래 예지 능력은 마약에서 오는 것이 맞다 시인하며 사람들이 이 약을 오용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말한 의사는 또다시 약을 투여해주며 제로에게 새로운 임무를 맡기죠. 그렇게 파유안이라는 이름의 반정부 인사 제거를 위해 감옥으로 향하는 제로. 꼭 다른 인명 피해 없이 파유안만을 제거할 것을 강조한 의사의 말에 따라 제로는 천천히 스포트라이트를 피해 수감시설 안으로 진입하는데 사방에 튀어있는 수많은 핏자국과 시체들. 다급히 감옥 안방에서 파유안을 발견하는 제로였지만 이미 그는 죽은 상태였죠. 그 순간 시끄럽게 울리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들은 칼로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는 제로를 드래곤이라 부르며 순식간에 포위하기 시작했고 예지 능력을 최대로 발휘한 제로는 아무도 죽이지 않고 탈출에 성공합니다. 오늘은 그 어떤 피도 보지 않았던 탓일까? 충동적인 살인을 참아낼 수 없었던 제로.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돌아온 제로에게 소녀는 이상한 머리를 한 아저씨가 줬다며 테이프를 건네고 이에 제로는 비디오를 재생해보는데 단지 제로가 소음 때문에 잠을 설친다는 이유로 이웃 사람들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파란 머리의 사내. 그 잔혹함에 혀를 내두르며 제로는 또다시 잠에 듭니다. 다음날 길을 걷던 제로 앞에 멈춰서는 하얀색 리무진. 놀랍게도 그 차의 주인은 파란 머리의 남자였죠. 팬이라며 제로를 반기던 그는 눈앞에서 마약까지 흡입하기 시작했고 여자를 때리거나 함께 스너프 필름을 찍자고 제안하는 등 점차 무례하게 굴기 시작했죠. 이에 제로의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르기 시작한 그때 가까스로 남자를 쫓아 도착하게 된 영화 스튜디오. 스노우라는 자와 통화하던 그는 제로를 보자 기겁하며 도망칩니다. 이미 벽벽 너머로 도망친 파란 머리의 남자 제로는 스튜디오의 지하
파멸의 예배당에서 카트에 올라탄 채 고개에 가까운 싸움을 벌이는 등 고생 끝에 카드키를 구해 격벽을 열고 앞으로 나아갔고 마침내 파란 머리의 남자와 대면하게 되죠. 그렇게 시작되는 보수극. 그는 제로의 공격을 받아내고 던져버릴 만큼 뛰어난 실력자였지만 바로 일어나지 마. 바로 일어나지 마. 일어나면 사람들이 더 쳐다봐. 미래를 예지하는 제로의 힘을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제로는 싸움 끝에 파란 머리의 남자를 쓰러뜨리는데 결국 남자를 놓치고 집으로 돌아온 제로. 허브차를 마시며 하루를 끝내려는 그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니 그것은 바로 할로윈을 맞이 제로의 코스프레를 하고 나타난 소녀였죠. 도저히 할로윈이란 걸 모르겠다는 듯 행동하는 제로. 소녀는 사탕을 요구했지만 제로가 냉장고를 뒤져 찾아낸 건 다름 아닌 생선머리였습니다. Nope. 그렇게 여자아이를 떠나보내고 잠에 드는 제로. 잠시 후 자고 있던 그의 곁에 어떤 가면을 쓴 이들이 나타나니 금색과 은색의 가면을 쓴 그들은 서로를 희극과 비극이라고 불렀죠. 거친 숨을 몰아쉬며 깨어난 제로.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어째선지 정신과 의사 앞에 앉아있었고 당황한 제로는 그에게 영문을 묻지만 어째선지 그는 별다른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약의 힘으로 정신을 차린 제로. 제로는 다음 목표인 알카심의 맨션으로 향하고 늘 그랬듯 미래를 예지해 작전을 세운 뒤 적을 베며 나아가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이 죽는 미래를 경험하며 알아낸 정보로 파란머리의 남자 V를 당황시키는 제로. 수없는 죽음을 반복하며 자신이 살아날 방법을 찾던 제로는 이 문제의 마약의 이름이 크로노스이며 타겟인 알카심이 현재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까지 알아냈고 이젠 급기야 V를 도발하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도끼를 든 키시페이스에게 자리를 맡긴 채 흥분하며 자리를 떠나는 V. 의자에서 간신히 탈출한 제로는 손쉽게 도끼를 피하 도끼를 피하는 데 성공. 검을 되찾아 키시페이스에 맞섰고 아슬아슬한 싸움 끝에 그를 특히 10페이스로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자신을 쫓아 뛰쳐나온 제로를 보고 도망치기 시작하는 V. 제로는 오토바이에 몸을 싣고 그를 재빠르게 추격했고 자신을 위협하는 V의 부하들을 차례차례 제거, 헬기까지 타고 나타난 V를 마침내 쓰러뜨리는데 얼마 뒤 드래곤을 보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한 채 술집으로 향한 제로는 영겁 후 술을 들이켰고 이윽고 참전용사인 두 남자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사내는 정부의 전투마약 프로그램과 마을을 학살한 정부의 초능력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로 인해 정치적으로 곤란해진 뉴 메카가 패배했다 주장했죠. 그 초능력 군대가 가진 능력이 자신과 흡사하단 것을 눈치채며 마치 뭔가 고통스러운 일을 잊어버리고 싶은 사람 마냥 술을 퍼마신 제로는 집으로 돌아와 그렇게 쓰러지고 맙니다. 다음날 제로를 찾아온 소녀. 제로는 전날부터 아무것도 못 먹은 아이를 위해 냉장고를 뒤져보는데 이윽고 의사와 제외한 제로. 도시를 파괴하고 다니는 제로에 화가 난 의사였지만 제로가 진짜 드래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흥미롭게 이를 경청한 그는
진짜 드래곤의 제거 임무를 제로에게 맡기게 되죠. 드래곤을 찾기 위해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카지노에 진입한 제로. 하지만 VIP룸에 들어가려면 10만 칩이라는 거금이 필요했기에 미래를 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 모든 도박에 승리한 제로는 마침내 VIP룸으로 진입합니다. 예지했던 미래와 달리 실제로는 그녀를 처치하지 못한 채로, 비록 타겟은 놓쳤지만 그들이 두고 간 감옥 보안 테이프를 습득하는 데는 성공했죠. 하지만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 병력이 그를 포위해오기 시작했고, 차이나타운 곳곳에서 자신을 찾고 있는 경찰들을 무찌르며 나아간 그였지만, 이처럼 대규모 병력에게 포위된 상황에서 예지 능력이 있다 한들 할 수 있는 건 없었죠. 그때 나타난 희극과 비극. 그들은 지난밤에 예고했던 대로 결정을 내리라 말합니다. 그들의 목숨을 살리고 자신이 죽을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목숨을 빼앗고 자신이 살 것인가? 그렇게 죽음의 위기 속에서 돌아와 소녀와 사무라이 영화를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제로. 이후 소녀가 잠에 들자 제로는 차이나타운에서 가져온 비디오 테이프를 틀지만, 놀랍게도 비디오 속 장소는 다름 아닌 파 유안이 갇혀있던 감옥이었죠. 순식간에 여러 명의 경찰 병력들을 제거하며 귀신같은 솜씨로 모든 병력들을 해치워 나가는 드래곤. 순식간에 감옥 깊숙이 진입한 그는 파 유안을 붙잡아 심문하기 시작했죠. 다음날 어김없이 정신과 사무실로 향하는 제로. 하지만 문 앞에서 걸려온 전화는 크로노스 마약 제조자인 레온이 3번 지구 도살장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드래곤에게 선수를 빼앗기기 전에 서둘러 도살장으로 향하는 제로. 이에 도살장 안으로 들어온 제로에게 모니터로 모습을 보인 레온은 제로가 끝까지 믿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들려주기 시작하죠. 수년 전 뉴메카는 크로마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시간을 느리게 만드는 마약인 크로노스를 이용, 미래를 예지할 수 있는 초인 병사들을 만들게 되니 바로 널이었습니다. 이 널들은 알파, 베타, 감마로 분류되었는데, 특히 이 중 가장 우수한 감마 널들은 어렸을 때부터 크로노스를 투여받으며 뉴메카 궁극의 병사로 길러졌습니다. 그리고 제로 역시 바로 이 감마널의 병사였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 마약은 주기적으로 주입하지 않으면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수많은 환각을 겪음과 동시에 시간이 점점 느리게 가 영원히 멈춰진 시간에 갇혀 더 이상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끔찍한 물질이었죠. 그렇게 널 병사들은 크로노스 없인 생존할 수 없었지만, 전쟁 이후 크로노스 생산이 중단되면서 대부분의 널 병사들은 금단 증상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잃은 제로는 그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정부를 위해 일하는 대가로 의사를 통해 크로노스를 공급받아왔던 것이었죠.
전쟁에서 패배한 이상 널은 실패작이라 말하며 쌓여있던 크로노스를 모조리 파괴시키는 레온. 이에 제로는 직접 레온을 조지고자 작업실에 들어서지만 충격적이게도 그가 지금까지 봤던 레온의 모습은 다름 아닌 녹화된 영상이었음을 알게 되었죠. 이에 제로는 모니터 속 레온의 경고를 무시한 채 극저온 탱크를 열어보는데 그렇게 충격적인 진실과 함께 돌아온 제로. 이에 그를 기다리고 있던 소녀는 멋진 걸 찾아냈다며 그를 옥상으로 이끕니다. 다음날 소녀는 오늘도 잠을 뒤척인 제로에게 아침부터 정성스레 만든 요리를 대접하는데 이윽고 소녀가 소중히 여기는 베이머스 인형을 건네받고 집을 나서는 제로. 의사는 제멋대로 움직인 그에게 화를 내지만 결국 제로가 알아낸 사실에 당황해 하는데 그렇게 자신의 목적은 제로를 치료하는 것이라 말하며 언제나처럼 제로에게 크로노스를 투여하는 의사. 어쨌건 크로노스가 필요했던 제로는 군말 없이 임무가 기록된 서류차를 들고 목표 지역인 알카심의 벙커로 향합니다. 다시 한번 칼을 쥐고 제로는 수많은 적들을 뵈며 벙커의 아래로 내려갔죠.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제로. 이윽고 벙커 최하단에 들어서고 익숙한 얼굴이 그의 앞을 막는데
그렇게 시작된 또 다른 너울 병사 헤드헌터와의 전투. 겉만 쓰는 제로와 달리 기관총, 레이저 무기, 포탑, 수류탄, 온갖 무기를 사용하는 그녀는 정말 막강한 실력자였고, 두 널 병사가 벌이는 의지의 시뮬레이션은 정말 오랫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죽고 또 죽으며 체내 속 크로노스를 소비해가며 그녀와 겨루는 제로. 결국 그 승자는 더 많은 의지와 더 많은 크로노스를 가졌던 제로였죠. 쓰러져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그녀. 제로는 그녀의 목을 베어 망막 스캔을 한 뒤 안전실로 진입하는데, 정신과 의사를 죽인 뒤 그의 책상에서 임무 서류처를 발견하는 제로. 그리고 그 서류에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제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이젠 정부의 추격까지 받게 되자 서둘러 소녀가 기다리고 있을 집으로 향하는 제로.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땐 소녀의 아버지이자 이웃집의 약쟁이가 살해당해 경찰이 출동한 상황이었죠. 엉망이 된 집안. 하지만 그 어디에도 소녀는 보이지 않았고 의미를 알 수 없는 쪽지 한 장만이 남은 가운데 제로는 아이의 행방을 경찰에게 묻는데,